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다디 창 패밀리원입니다. 창 프레임 모델링 시 프로파일 스케치가 아닌 프로파일 패밀리로 모델링하고 기본실 높이의 참조선을 스케치하여 경첩을 고려한 여다디 창을 설치하여 여다지 각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다디 창 패밀리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첩과 손잡이 모델링하여 패밀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패밀리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시공틈, 옵셋을 설정, 그리고 창위치 참조 평면 스케치와 매개변수 설정입니다. 새로 여다디 창 패밀리 작성을 시작합니다. 파일 탭 새로 만들기 패밀리 미터법 창 템플릿 파일을 선택해서 패밀리 작성을 시작합니다. 패밀리 작성 창이 열리면 참고했던 뷰 창은 모두 닫습니다. 뷰 원창을 열어서 타일 뷰로 모아보기를 하여 작업 창 정리를 합니다. 시공틈 작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입면도 외부 뷰 창을 열어서 시공틈 작성을 합니다. 외부 뷰 창에서 참조 평면을 클릭해 시공틈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틈 옵셋은 10mm로 합니다. 기존 창 참조 평면 주위로 상하좌우 10mm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입면 뷰에서 개구부 절단선을 탭키를 이용해 선택하고 스케치 편집을 하여 스케치 전을 옵셋 참조 평면에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스케치 전 편집이 끝나면 확인을 클릭하고 시공틈 10mm 참조 평면에 치수 지정을 합니다. 치수 지정이 끝나면 10mm 치수를 모두 선택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매개변수 이름은 옵셋으로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을 열어서 매개변수 순서를 조정 정리합니다. 대략적인 폭과 대략적인 높이 수식값을 기입합니다. 폭 더하기 옵셋에 200 곱한 수식, 높이 더하기 옵셋에 200 곱한 수식을 기입합니다. 폭과 높이 값을 변경하여 확인합니다. 다음은 창 위치 설정입니다. 참조평면 뷰창에서 창 모델링의 위치용 참조평면을 스케치합니다. 참조평면을 클릭해 벽 중앙 참조평면에 600 간격 띄우기한 곳에 참조평면을 스케치합니다. 다음은 벽 중앙 참조평면에 300 간격 띄우기한 참조평면을 스케치합니다. 벽 중심 참조 평면에서 600, 300 떨어진 참조 평면까지 치수 지정을 합니다. 600 치수의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고정거리 그룹은 기타로 합니다. 다음은 300 치수의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거리 그룹은 기타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 신설합니다. 위치 매개변수를 신설합니다. 그룹은 구속 조건, 유형은 인스턴스로 지정합니다. 인스턴스로 유형 지정 시 프로젝트에 로딩 시 특성 창에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거리 매개변수에 수식을 기입합니다. 수식은 고정 거리 빼기 위치입니다. 여기서 오류창이 뜹니다. 위치 매개변수 유형을 인스턴스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거리 매개변수 유형을 인스턴스로 변경해 일치시킵니다. 적용을 클릭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갑니다. 두 번째 스텝은 창 플레임 모델링입니다. 스윗 모델링 시 프로파일 패밀리를 이용한 프레임 모델링입니다. 본격적으로 창 플레임 모델링 작성을 시작합니다. 모델링 전 참조 평면과 치수 설정을 먼저 합니다. 새로 프로젝트 중간 수직 프레임용 참조 평면을 스케치하고 치수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창 위치가 될 참조 평면을 선택해 이름을 중앙으로 지정합니다. 돌출을 클릭해 창 프레임을 모델링을 합니다. 먼저 작업 기준면은 참조 평면 중앙으로 설정합니다. 작성 뷰창은 입면도 외부 뷰창을 지정하고 경로 스케치를 합니다. 직사각형 툴을 이용해 시공틈에서 옵셋 10거리에 창 플레임을 스케치하고 참조 평면에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프로파일 기준면을 드래그해 위치 변경을 합니다. 다음은 프로파일 스케치가 아닌 프로파일을 선택해 스윗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패밀리를 로딩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탭 새로 만들기 패밀리 미터법 프로파일 멀리언 템플릿 파일을 선택해 패밀리 작성을 시작합니다.
패밀리 작성창이 열리면 참조 평면을 복사해 30, 30 이격하여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다음은 가로 참조 평면을 복사하여 90, 90 이격하여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다음은 참조 평면의 선을 클릭해 프로파일을 스케치하고 참조 평면의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다음은 프로파일 참조 평면에 치수를 지정하고 각 치수를 선택해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폭치수는 멀리언 폭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깊이 치수를 선택해 멀리언 깊이로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작성한 프로파일 멀리언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로딩합니다. 로딩한 프로파일 패밀리를 프로파일 선택 항목에서 프로파일 패밀리를 선택합니다. 참조 레벨에 프로파일 패밀리를 확인하고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위치 변경을 합니다. 변경된 프로파일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동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고 완성된 창 프레임을 확인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을 열어서 위치가 변경에 따른 창 프레임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창 프레임을 선택하고 재질 연관 매개변수 등록을 합니다. 이름은 프레임으로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등록한 프레임 재질 매개변수를 확인하고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재료 탐색기 창이 열리면 기본값을 복사 후 재질 이름 변경, 색상을 지정합니다. 재료 지정된 프레임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프레임으로 사용한 프로파일 패밀리 매개변수를 창 패밀리와 연관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패밀리 트리 내에 프로파일 1을 선택 우클릭하여 유형 특성을 클릭, 지정했던 멀리언 폭, 멀리언 깊이, 매개변수 옆빈 직사각형을 클릭해 연관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혼돈을 막기 위해 멀리언 폭과 깊이 연관 매개변수를 신설합니다. 멀리언 폭과 깊이 각각 연관 매개변수를 신설합니다. 패밀리 유형 특성 창에서 등록한 연관 매개변수를 패밀리 유형 창에서 확인합니다. 멀리언 폭, 멀리언 깊이 매개변수가 연관되어 등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중간 수직바 프레임 작성을 위한 설정을 합니다. 먼저 600 치수를 선택하고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매개변수 이름은 프레임 폭으로 합니다. 이제 작성창을 외부 인면 뷰창에서 스윕을 클릭해 경로 스케치를 합니다. 중간 프레임 수직선 스케치가 완료되면 참조 평면에 잠그기를 하고 경로 스케치 상하 끝도 참조 평면에 정렬 잠그기 합니다. 프로파일 선택은 프로파일 패밀리 1을 선택, 참조 레벨에 프로파일 위치를 확인, 완료를 클릭하고 모델 확인합니다. 뷰 원창에서 작성된 수직 프레임을 확인하고 수직바를 선택 특성창에서 연관 매개변수 프레임을 지정 확인합니다. 창 프레임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닫이 창 설정 및 모델링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여닫이 창 참조선 스케치하고 설정, 그리고 여닫이 참조선에 잠겨지도록 하는 창 모델선 작성입니다. 다음은 새로 여닫이 창 설정부터 합니다. 여닫이 창 참조선 고정하기 위한 참조 평면부터 스케치합니다. 프레임 중심 참조 평면에 간격 90 떨어진 곳, 30, 30 떨어진 곳에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다음은 창 플레임 폭 부분도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치수 지정을 하고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매개 변수는 프레임으로 합니다. 뷰 축척도 변경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창 기준이 되는 참조선을 스케치합니다. 창 플레임으로부터 30 떨어진 곳에 참조선을 스케치하고 참조선 양 끝에 치수를 지정합니다. 참조선의 치수를 선택하고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내부 프로젝트 폭으로 합니다. 다음은 각도 치수를 지정합니다. 빨간 테두리선은 좌측 하단 표시창을 확대 표시한 것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직 참조 평면에 참조선 끝을 탭키를 이용해 선택 후 정렬 잠그기 합니다. 다시 수평 참조 평면에 참조선 끝을 탭키를 이용해 선택 후 정렬 잠그기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각도 치수를 선택하고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각도로 지정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을 열어서 매개변수 순서를 정리합니다. 내부 프로젝트 폭 매개변수 수식을 기입합니다. 내부 프로젝트의 길이는 프로젝트 폭과 멀리언 폭에 따라 변경되도록 제어하는 수식입니다. 치수 정리와 축척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참조선을 선택, 작업기준면을 참조평면실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모델선을 클릭, 배치기준면 확인, 잠그기 체크, 간격 30 기입하여 모델선을 스케치합니다. 다시 60 떨어진 곳에 모델선을 스케치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모델선을 연결하는 모델선을 스케치하고 잠그기를 합니다. 이제 스케치한 모델선을 모두 선택 후 하위 카테고리로 은선 절단을 선택합니다. 간격 띄우기한 모델선에 치수 지정을 합니다. 60 치수를 선택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이름은 내부 프로젝트 깊이로 합니다. 프로젝트 창 내부 폭만큼 60 간격 띄우기 모델선을 스케치합니다. 프로젝트 창 폭을 설정하는 모델선입니다. 치수를 지정하고 모두 선택해 매개변수 지정을 멀리언 폭으로 합니다. 프로젝트 폭을 변경하여 모델선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각도도 변경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여닫이 창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텝은 여닫이 창 모델링입니다. 먼저 여닫이 창 프레임 모델링 후 보이드 모델링을 하고 유리 모델링하고 마지막으로 재질 지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닫이 창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돌출 툴로 프레임 모델링을 합니다. 돌출 클릭 후 스케치 전 작업 기준면을 확인합니다. 작업 기준면은 참조선을 클릭해 설정을 합니다. 이제 모델선 외곽 모델선을 선 선택 툴로 선 스케치하고 잠그기 합니다. 다음은 외부 인면 뷰창에서 돌출의 시작과 끝에 핸들러를 정렬 명령어로 프레임에 이동시켜 조정을 합니다. 추후 참조 평면에 잠그기 할 예정입니다. 플레임 안쪽 부분에 기존 참조선을 선택해 복사를 합니다. 다음은 50x50mm 떨어진 곳에도 참조 평면을 스케치합니다. 이 참조 평면은 플레임 힌지의 위치가 될 곳입니다. 참조 평면 스케치가 끝나면 치수 지정, 치수 선택,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멀리언 폭으로 합니다. 참조 평면 세팅이 끝나면 참조 평면에 프로젝트 창 돌출 시작과 끝을 다시 조정해 참조 평면에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을 열어서 각도 변경에 따른 창 모델링이 회전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작업 탭 보이드 양식 내 보이드 돌출을 클릭해 프로젝트 창에 유리를 돌출 모델링합니다. 작업 기준면 설정은 3조선으로 선택하고 선선택 툴을 이용해 멀리언 폼 내부의 보이드 돌출을 스케치합니다. 스케치선은 모델선의 잠그고 코너로 자르기를 합니다. 스케치가 끝나면 외부 뷰창에서 돌출 시작과 끝을 3조 평면에 정렬시킵니다. 뷰일 창에서 보이드 돌출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돌출 구성 탭에 절단을 클릭해 창 솔리드 보이드 순으로 선택해 절단을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을 열어서 각도를 변경하여 플레임 창이 회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창 프레임 내부 유리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 전에 하부 유리 모델선을 스케치합니다. 선 선택 툴 은선 절단 카테고리 배치 기준면은 참조선 간격 띄우기는 18로 합니다. 다음은 돌출을 클릭해 유리를 스케치하고 코너로 자르기를 해 유리 돌출 프로파일을 스케치합니다. 작업 뷰창을 바꿔서 외부 인면 뷰창에서 돌출의 시작과 끝을 3조 평면에 스케치합니다. 돌출 모델링 선택 특성 창에 재질 연관 매개 변수를 신설합니다. 이름은 유리로 지정합니다. 재질 지정으로 모델링 구분이 필요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등록된 유리 재질 매개 변수의 재질을 지정해 줍니다. 기존 재질을 복제 변경하고 투명도를 70을 지정합니다. 프로젝트 창 프레임도 선택해 재질 연관 매개 변수 지정해 줍니다. 이름은 프레임 폭으로 합니다. 플레임 모델링이 끝났으니 패밀리 유형 창에서 검토를 합니다. 각도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해 가며 프로젝트 창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여닫이 프로젝트 창옆 고정뷰 유리 모델링입니다. 돌출을 클릭해 유리 모델링을 합니다. 작업 기준면은 3조 평면 중심입니다. 작성 창은 외부 인면 뷰 창에서 합니다. 프로파일 스케치는 외부 인면 뷰 창에서 하고 고정을 합니다. 다음은 돌출 시작과 끝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참조 레벨 뷰 창에서 돌출 시작과 끝을 조정합니다. 참조 평면을 복사해 상하 12mm인 곳에 복사하고 치수를 지정합니다. 참조 평면의 유리 돌출 모델링에 돌출 시작과 끝을 정렬 잠그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출을 선택 연관 매개 변수를 유리 재질로 지정을 하고 마칩니다. 새로 여닫이 창 패밀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닫이 창 경첩 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처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